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최악의 경기력 속에 4위에 그쳤습니다. 4위도 속상한데 강백호의 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게 10대6으로 패배하는 와중에 강백호의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박찬호가 해설 도중 일침을 가하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저 모습이 잠깐 보여졌는데요. 원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안됩니다. 예, 우리 더가웃에서 계속해서 화이팅하는 모습, 비록 지일지언정 우리가 보여줘서 안 되는 모습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네. 강백호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심드렁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혔고, 이를 야구계 대선배 박찬호가 일침을 가한 것이죠. 질 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죠. 단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에서 서로 응원하고 파이팅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관중들도 없는 상황에서는 선수들끼리라도 으쌰으쌰해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막내 서열 강백호가 발랑 까져가지고 저 따위로 껌이나 씹는다. 강백호는 욕을 바가지로 처먹어도 모자랍니다. 똑같이 4위를 했지만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여자 배구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자 배구 선수들은 큰 점수 차에도 몸을 던져가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김연경은 허벅지에 핏줄이 터져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죠. 배구 벤치에서 리액션 좀 보세요. 코트 위에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주기 위해 강강수월래까지 합니다. 팀이 이기든 지든, 본인이 잘했든 못했든, 자신이 선발이든 벤치든,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게 팀인데 우리 백호는 얼마나 지가 잘났는지 혼자 심드렁하네요. 게다가 다른 선수들의 비장하거나 침울한 표정들과 비교가 되면서 강백호의 태도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죠. 올림픽 기간 동안 투혼을 보여준 조상우의 나라 잃은 표정, 멘탈이 나가버려 침울한 표정에 돌붙여 오승환, 이정우가 경기 도중 벽을 잡고 자책하는 모습, 강백호가 심드렁하게 껌을 질겅질겅 씹는 모습, 야구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브 루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강백호 같은 태도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달이고 성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극기 달고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입니다. 야구 레전드 박찬호의 국가대표 모습이죠. 배구 여제 김연경의 국가대표 모습이고요. 슈퍼손 손흥민의 국가대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이뛰기에서 4위를 했던 우상혁 선수의 국가대표 모습입니다. 강백호가 지고 있는 상황에 저딴 식으로 껌을 쳐 씹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처럼 결연한 의지라도 보였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개띠껌 표정으로 껌을 씹는 강백호. 저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까? 아니면 껌 씹고 있는 양아치입니까? 대한민국 올타임 레전드 박찬호도 국가대표 은퇴할 때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죠. 박찬호의 야구 업적에 발끝도 못 미치는 강백호가 박찬호의 충고를 받아들여 야구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딴 건 젊음의 패기가 아니라 그냥 건방진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